총리께서 대통령께 그건 좀 건의를 해서.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? 그건 국회의 영역 아닙니까? 아니 요즘 뭐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 말 다 듣지 않습니까? 이게 전혀 아니죠.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를 7번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해 줬어요. 우리 당에서. 그런데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어요. 이 철벽 방어 정권이 철벽 방어 정권. 이런 식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정권 저는 처음 봤습니다.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건 좀 건의를 해서.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? 그건 국회의 영역 아닙니까? 아니 요즘 뭐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 말 다 듣지 않습니까? 고수기인데.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. 예?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?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, 뭐. 예, 그러시면 안 예.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논에서 하시면 정부야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죠. 그렇지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이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